내년 상반기쯤이면 광주 시내 거리에 소음과 매연이 없는 전기 시내버스가 다니게 됐는데요. 이 전기 시내버스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차량 구입 비용이 일반 버스보다 두 배나 더 들어가지만 연료비는 크게 절감됩니다. 보도에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첫 선을 보인 전기버스입니다. 내연기관이 없다 보니 소음이 전혀 없고 매연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버스는 완충하면 300km 이상도 거뜬히 갈 수 있습니다. 만충하는데 72분이 걸리는 그런 차량으로서 운수 회사들의 운행 특성에 맞도록 20분 충전에도 150km를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 용량을 확보하였습니다. 친환경차 선도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에 전기 시내버스를 도입합니다. 당장 다음 주에 한전과 충전소 설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전기 시내버스 도입의 첫발을 뗍니다. 전기 시내버스는 기존 CNG버스 한 대당 1년에 3천만 원꼴인 연료비가 80% 이상 절감되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해마다 5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재정지원금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거란 계산입니다. 다만 기존 시내버스의 두 배에 이르는 전기버스 구입 비용과 배터리 교체 비용 등으로 인해 경제성은 더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저희도 운영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이게 연료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제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감이 될 것인지 경제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광주시의 전기 시내버스 도입과 성공 여부는 한 대당 1억 원씩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